야. 네? 어머니 여지. 아, 퇴근을 몇 시에 했는데 이래? 아 방금 와가지고. 아니 입었던걸 왜 저렇게 홀딱딱 벗어놨어? 아 지랄하네 진짜. 아이, 저. 아 들어 죽겠네. 재미를 해도 이 X보단 낫겠다. 아유 지랄하네. 그래. 어? 아니 일하고 와서 이렇게 바로 누우면 어떡해요? 아 밥 먹고 누운 거 아니니까요. 아니 지금 일하고 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저는 밥 먹을 때까지. 아니 시어머님이 이제 다 거의 다 도착을 했다는데.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딱 어머님 오시기만 하는데 오시고 바로 나가서 밥 먹으니까 할 게 없어요. 유라가 이렇게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냥 또 엄마를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럼 집에 없는 척 할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했거든. 어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기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야 엄마 반응이. 욕하지. 누가? 어머님이 나를. 아 이게 나중에 밝히면 되지. 뭐.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깨끗했다는 거. 깨끗했는데. 자, 봐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지럽히라는 거야? 어, 내가 또 어지럽히는 건 원래 전문이거든. 그래 어지럽히고 엄마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야 돼. 아 잠깐만 그러면은 바지를 살짝 갈아입을까 편한 걸로? 아, 너 어지럽히는 건 원래 전문이거든. 근데 치우는 것도 전문이야 나는. 바지 좀 갈아입어도 돼요? 아, 네. 아, 저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다고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할 건가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또 어지러운데 또 네. 어지르는데 일가견이 또 있어요, 제가. 네. 이것도 살짝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진짜 이거 리얼이다. 이렇게 해놓을까? 근데 유라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더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 응. 아! 생각났어. 뭐? 이거 제가 어제 먹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왔다. 그러면 이거 쌍욕하는 거야 이제. 야 봐봐. 유라 진짜 어지럽히는 거 잘한다. 나 어지럽히는 거 완전 천재라니까. 와 이거 언제 치울 거야? 이거 근데 약속해요. 내가 치울게. 끝나고 치워주자고. 내가 치울게. 나는 어딨어? 나는 내가 오빠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웃길 것 같은데. 아 오빠 뭐 편의점 갔다고 해? 그러면? 어 베란다에 있어. 아니면 아. 여기 세탁실에 있어. 그리고 약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머리를 살짝 하고 있어. 몇 시에 했는데 이래? 아 방금 와가지고 안 드세요 언니. 옷도 여기다 이대로 벗어놓고 이게 뭐여? 아 제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 안 드세요 언니. 여기 안 드세요 언니. 안 물 드릴까요? 아니 물? 새우깡 드세요. 야 종원이가 청소 안 해? 어머님이 하신 잘 하신다 안 넣어서? 야. 내가 청소하러 왔냐? 아, 급작스레 지신 제쳐서 엮어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겨? 오빠 오면은 할게요. 이런 씨.
아 너무 많이 지저분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랄하네 아 이거 시장 하시다 아유, 오빠 오늘 바로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유 어 주세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언니 그게 아주 멋있게 해 어 제가 할게 아니에요 저 지금 아니에요 언니 진짜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됐어 아니요 아니 드세요 드세요 언니 그 새우깡 드시고 오빠 이제 금방 오면은 바로 가면 되니까 어, 어머니 진짜 그게 진짜 이거 제가 아유 됐어 이거 아니 어차피 해. 이거 어머니 걔는 안 되는 거라서 왜 걔서 안 되는 거지 아 이거요? 응 어차피 걔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드세요 왜? 네? 나도 잘게 빨래 니네 앞 저기 계속 이렇게 좀 내가 그냥 빨래거려서 그냥 있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이게 빨래 개려 거는 게 입었던 거라 빨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저거 왜 입었던 걸 처치를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입었던 걸 왜 저렇게 홀딱딱 벗어놨어 아 지랄하네 진짜 아니, 저? 아 들어 죽겠네 빤스도 입고 어? 벗어라 섞여 있어 섞어져 뭐 하는 거니 진짜 어 엄마 아니 지금 어머니 오셨어 방금 오셨어 전화 아예 안 왔는데? 몰랐는데? 아 그래? 하루는 청소하라고 몰랐나봐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보다 아유 왜 청소기 뭐 청소기야 아유 지랄 저 씨. 아 아니 엄마 지금 드라마 보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에? 아니야 지금 다 해놨어 설거지 하고 싹 해서 괜찮아 하긴 뭐래 아 지랄도 너의 새끼는 왜 좀 음료수 애들 처먹고 어? 지랄이요 좀 갖다 치우던지 하지 아 언니 지금 아버님이랑 전화로 싸우고 계셨어 안 싸웠거든 지랄하네 어 계속 싸우시고 안 싸웠다고 어 그래 아유 발광하고 있네 알았어 아 깨끗해 걱정하지 마 깨끗하기는 아유, 하긴 우리 집도 더럽지만 니네 집이 더 더럽다 야 알았어 새 집인데 알았어 잘 치자 밑에서 아유 발광하고 있어 해미를 해듯이 이거보다 낫겠다 아유 지랄하네 아 오빠가 또 어머니 여기 오시면 심심해하신다고 같이 하면 된다고 냅두라 했거든요 우리가 정리한 청소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딱 해놓고 이 정도는 저 내일 출근하면 어머님이랑 하면 된대요 니네가 해야지 내가 니네 집에 청소로 왔니 이 새끼들아 아니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심심하기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심심하니? 어 여기 뭐 하실 건데요? 네? 운동도 하고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제 오빠가 이렇게 화났어요. 오빠가 어머님이랑 신경 집이 이러니까 화났지. 생전 안 그러다가 이따오 해놓으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처벌 안 하는 거야? 니 왜 가서 나와? 어? 어. 니 왜 가서 나오냐고. 나 세탁기 청소하고 왔는데? 계속 청소했구나 오빠. 나 편한 거 한 줄 알았어. 너 세탁기 청소했지? 오빠 내가 청소했잖아 바깥에 그러니까. 청소하면 이게 뭐야 바깥에가 이 새끼야 왜 그래서 청소하고 있잖아 내가 아까 이거 할 때 할 동안 아니 이거 세탁기 청소 나중에 되니까 이거 다 정리하라 했는데 오빠가 어머님 다 하게 냅두라며 또 엄마가 내 심심하니까 엄마가 내 청소할 거 아이고 그치 엄마? 야 내가 여기 청소하러 왔니 이 새끼야? 아니 그게 엄마 왜 나 욕먹게 나는 쉬려고 했는데 오빠가 계속 냅두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할 거라고 내가 하랬잖아 이런 거 다 뭐가? 여기 있는 거 다 청소하라고 아니 엄마가 할 거라니까 내가 왜 해 새끼야 지랄하니 아 엄마 해줘 아 나 진짜 왜 오빠가 다 해 난 못해 내가 못해 아, 내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자고 이런 거 내가 살아 엄마 해줘 잘하네 아 진짜 아까는 이거 다 하라고 했는데 진짜 저 청소할게 아 빨리 지랄하네 갔다가 이거 아 아유 지랄들하고 자꾸 쳤네 엄마 빨리 뭔지라 이 새끼들아 아 청소해야지 빨리 오빠 이거 뭔지 봐 이 새끼야 엄마 온다고 진짜 청소 진짜 한 게 이게 다인데 엄마 진짜 청소 안 해줄 거야? 나 삐진다 이겨라 이 새끼야 장미 새끼야 에 엄마 이렇게 엄마 이거 뭘까요?
왜? 뭘까요? 아까 깨끗하게 치워놨었어. 그럼 뭐해? 이게 지랄하는 거.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시킨 거고요. 지랄하네. 시킨다고 아니, 너는 너 죽으려면 죽어? 어? 일어나 죽어! 지랄하네. 지랄하지 마 그러면. 시키는 거 다 해요 저는. 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 이렇게 보고 어땠어? 천전 안 그러다가 10분 내가 다른 집에 왔나 지금 그럼 진작 몰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똑같은 놈이네. 어머님이 뭘 한 꼬다리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뭐 갖고 왔는데? 나 못 봤어. 그거 들고 오느냐고 내가 쓸게. 어머 저거 뭐예요 근데? 봐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그 옷은 뭐야? 이거 입었던 거. 이런 거 잘못 입으면 안 돼. 지금 청바철이야. 왜? 지랄하네. 괜찮아. 어? 야 겉에 빨간 거고 속에 건 파란 거예요. 그건 뭐야? 이거 민들레. 민들레를 어떻게 보는 거지? 달롱. 오 달롱 달래. 달래. 달래장 또 먹어야 돼. 이거 콩가루. 콩가루? 이거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다? 이거 쑥. 아 엄마 이럴 건 내 친구하지 말라니까. 뭐? 내 친구하지 말라니까. 지랄아 여기 양파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럼. 그럼 언니 이거 미리 말씀해 줄 수 있지? 집을 괜히 개판으로 했네. 엄마 열받게 이거 다. 그러니까 엄마 이거 갖고 온다는 얘기 안 했잖아. 야. 왜? 네가 새끼야 다 못 가져오게 하잖아. 매일 지가 다 있다고. 지 많아! 먹을 사람 많아!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가져오냐고. 진짜 아들 키워봐야 되겠다. 숙내나 네. 엄마 근데 너무 많아. 반은 다시 갖고 가. 시카 그럼 다 그냥 시카 그럼 다 그냥 너. 아니 형님 제가 제가 알아서 다 해먹을게요. 야 나쁜 놈이네요 저거. 엄마가 이거 하나하나 뜯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새끼야. 진짜 알아? 쇳대 빠진 거 없네. 달롱도 하나하나 다 따듬고 아유 이것도 다 따듬었는데 시장 놈새 쪼았는데 몰카나 하고 지랄이야. 아유 아 그 유라가 한 거 엄마 안 믿으세요 이 말을? 안 믿지 그치 깜짝 너무 당황스러워. 응. 진짜 깜짝 놀랐네 씨. 언니 응 자 뽑으시라고 분량하시니까 뭐 먹으러 갈까요? 일단 메뉴는 1번은 조개, 조개구이, 2번 회, 3번 해물찜. 다 어머니 좋아하시죠? 그냥 조개 먹자. 조개? 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항상 인천은 바다 근처라고 생각해서 바다의 것을 드시고 그래요. 너무 그 귀여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제가 기다려봐요 언니. 뭔데 또? 어? 뭔데 또? 엄마 조심해. 뭐 한다? 와, 아까 제가 야. 했어요 두 개. 이거 제 거? 세트? 네, 이거 어머니 거. 오늘 어머니 이거 주무시면 돼. 이거 진짜 한없이 꼭 늘어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배만 자꾸 나와가지고, 야 어디 가면 옷 살 게 없어. 저한테 하고 있어요? 자, 고마워. 잘 입을게. 아 진짜. 잘 입을게. 이거 그 갖고 오시느라고 제가 갔을 때 세트 입거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같이 가봐도 되는데 오늘. 네 안 오잖아. 하늘 나 안 오는데 어떻게 가져가? 그치? 나 안 오잖아. 어? 아니, 며느리가 왜 안 온다고 생각해? 바쁘니까. 아닐걸? 옆에 또 여기 여자 아줌마들 있거든요? 조금씩 안 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 야 이제 준비해 얼른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에? 얼른 목표는 소주다. 그렇지 조개에다가 소주. 오케이 오케이 이라야. 네? 이거 이거 너 발 따뜻하게 신으라고. 엄마 갖고 온 거야? 아니 저 주는 거야 언니? 어 왜? 제가 언니 사드린 건데. 그래? 이거 네가 산 거냐? 제가 어머니 어머니 생각 안 나와. 밭에서 일하니까 아무데나 겨울에 막 신어고 제가 재작년인가에 사드린 건데. 아 진짜? 네 진짜로? 지금 다시 나한테 저번에도 내가 핸드크림 사드렸는데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났는데 없었는지 기억 안 나. 너 핸드크림 맛있지? 네 가져오세요. 이거 제가 하는 거잖아.
난 그런 거 안 바르잖아. 깜짝이야. 어. 저는 이거 제가 알아드린 건데 왜 다시 나 주지? 어. 아니 나는 그거 안 신으니까. 학생한테 어머니 고무줄 아니야. 막 끼워서 신지 마시고. 어. 야 그래도 그게 따뜻해. 이건 너는 싫어. 너는 내 진짜 데서. 웃기다. 저도 있거든요 어. 집에 이거 똑같은 거. 어.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어머니 드려야겠다. 큰일 날. 그럼 어머님이 야, 나 양말 많은데 이런 소리 갖다가 한 달 뒤에 놔둬 주시겠지. 네가 준 줄 모르고. 어. 아 웃기다. 아이고. 아이 쟤 놈 새끼야.